엄마랑 가는 당일 튀긴 아들이. 여름에 네. 귀신의 집 이런 거 보러 오고 그랬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백화점에? 백화점 안에 5층 제 꼭대기에 꼼꼼하게 해놓고 귀신의 집, 여름에 되면 귀신의 집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게 있었어. 그거 보러 오고 진짜 그 전부터 있었던 거지. 화살초, 그다음에 동제 동물형 장신구, 이런 거 귀엽다. 근데 이거 조개를 주워오면 그만 아니에요? 바닷가에 안 살아서 못 주나? 대원군이 경복궁신 때 경복궁 화폐계약? 화폐계약이 아니고 돈 있어야지 경복궁을 보관하잖아. 그러니까 저걸 찍어내가지고 저걸 사면은. 좋은 일이 있다가 공짜로 팔았어? 근데 여기서 붙은 게 엄마가 쓰던 돈이 50원, 100원, 500원인가? 주상절리인가? 이건 내 쓰던 거 아니야? 쓰던 거? 쓰던 거지. 아니야, 조금 다르다. 이 다음 거 썼다. 이거는 내가 쓰던 거지. 80년대, 90년대. 이거는 확실히 최근에 쓰던 거지. 20세기? 엄청 찌끄맣다. 비잔틴 제국의 금화 스포츠 기념자.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모은 거겠지? 겨울이라서. 4분의 3에서 반까지는 반액. 금고가 궁금해요. 깜짝이 아니시오. 안 들어가. 진짜다.
이 건물 안에 들어와 보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아, 그러네. 응. 어떤 건물일까, 안에는. 엄마랑 나들이 간다.